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그런 뭐 야한 동영상, 뭐 그걸 줄여서 뭐 야동이라고도 하고, 그 어떤 이제 그런 성적인 항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고 적절하고 정도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지만, 너무 성욕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음허, 화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하고 양이 적당하게 서로 균형을 맞아야 서로 간에 제어를 하고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이 너무 편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음허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 진액, 뭐 정액 이런 것이 다 음적인 것인데, 그러한 음적인 것이 없고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성적인 그런 욕구, 그런 것은 다 욕화라고 하죠. 그 욕화가 뭐 한쪽으로 너무 치솟아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음이 굉장히 허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은 너무 많이 소진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진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음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화가 망동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불이 있고 또 나쁜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을 심장의 군화라고 합니다. 임금군자의 불화자. 그리고 심장이 없으면 우리 몸에 혈액을 다 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난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화, 재상상자입니다. 이 재상상자는 말하는 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욕구를 분출하는 그런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욕망, 성적인 에너지 이런 걸다 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화가 임금도 가만히 있는데 지 멋대로 날뛴다 해서 상화망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 몸에서 너무 수분이 소진되다 보면은 이 음적인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울린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 무릎이 시린다, 허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치가 않다. 심하면 우리가 유정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만 해도 정이 새버리는 거,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몽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자면서도 또 나이가 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그런 몽정, 몽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몽교라고 해서 귀신과 또 잠자리 하는 그런 꿈을 꾼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적에. 그래서 비단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너무 지나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증상이 있으면은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